안녕하세요. 잠실역에 도착. 이쪽으로 가자. 잘 안 보이나? 하여간 아쿠아리움 가는 길. 운동하는 거 아니야? 신기하다, 여기. 다 보였어. 멸종식은 이게 수족관마다 다 있어. 자연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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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
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기본적으로 코엑스보다는 확실히 깔끔한 것 같아. 그지 아들? 근데 그래도 뭔가 깊은 뭔가 그래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회도 좀 짠 것 같긴 한데 다녀다 보면 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그 돌고래 돌고래는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되게 신기하더라고. 돌고래 진짜 커요. 생각보다 진짜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역시나 슈구에는 기념 북가위가 있고요. 그 코엑스보다 좋았던 게 카페가 있어요. 카페 있고 평일날 와가지고 사람이 그나마 없는 것 같아요. 휴일 나왔으면 죽을 수도 있어.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코엑스보다 좋은 점 하나가 식당이 괜찮아요. 우리가 아까 오뎅집 갔지 그지? 부대찌개집 거기가 괜찮아요. 맛있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메뉴 다양하고 기본적으로 적품성이 떨어진 거예요. 코엑스는 가게들이 너무 좀 그래. 근데 롯데타운은 좀 괜찮은 것 같아. 롯데월드도 가까이 있고 롯데월드도 가까이 있고 에디션은 토이저러스도 가까이 있고. 예. 오늘 딸내미는 인형 샀고요. 아들내미는 베이블레드 버스트 아처헤라클레스 샀고요. 코엑스보다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코엑스에 동키호테라고 생각했거든. 거기도 가봐야 되긴 하지만 하여간 아쿠아리움은 개인적으로는 롯데타워 롯데월드 꽤 괜찮지 않나. 애들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. 하여간 오늘 되게 다리가 부러지도록 힘들었는데 괜찮은 하루였습니다. 자 그럼 또 내일은 어딜 갈까요? 광릉동굴. 광릉동굴.